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원래는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발표한 그런 모바일 투표의 5초 간격으로 늘어난 숫자를 보기 전에 이제 그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 전번에 대선에 이제 출마를 했던 오근호 대표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이제 가봤더만은 이제 오근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제 황교안 후보가 4만 220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전산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후보별 득표수 플러스 무효표 플러스 기권표 이꼴이 투표자 수입니다. 예. 투표자 수인데 선거인수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투표자 수는 직접 투표에 참가해가지고 무효표가 될 수도 있고 기권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각 후보의 득표수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4만 225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 선관위 위원장 윤흥수 씨가 4만 220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보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투표자 수가 46만 1313표에서 3표가 모자랍니다. 그럼 황교안이 얻은 3표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전산을 만지게 되면 대부분 득표수의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잘못 투입된 득표수나 항목을 만들어서 숫자를 맞추거든요. 예.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예.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 이렇게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항상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항목을 우측 하단에 만들죠. 잘못 투입된 득표수. 그렇게 해서 이런 그게 숫자를 맞춰서 전산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근호 대표가 황교안 후보가 4만 225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4만 222표가 되냐. 그리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해보니까 46만 1313표인데 왜 황교안 후보가 3표가 모자라게 발표해가지고 딱 46만 1313표에 3표가 빠져있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인데 최고 의원은 45만 5985명이 투표자 수로 나와 있고 청년 태고는 45만 3255명이 나와 있고 당대표는 46만 1313표가 있는 겁니다.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최고위원회 득표수, 청년 최고위원회 득표수, 당대표 최고위원회 총 득표수가 다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비해 가지고 5328표가 없고 적고 청년 최고위원은 8058표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거 관리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무효표가 몇 표가 나왔고 기권표가 몇 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에 비해 가지고 최고위원이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한 것이 5328표만큼 적고 청년 최고위원은 8058표만큼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후보별 득표수, 기권표, 무효표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비교적 선거가 간단했지 않습니까? 각 후보가 받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 각 후보가 받은 ARS 투표 득표율, 득표수를 다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하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예? 세표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투표 인수 투표 인수 투표자수입니다. 각각 3명 5328명 8058명은 다르다. 전자투표 K-보팅인데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투표 인수가 전부 다르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그리고 전체 투표자에서 3명이 빠진 표가 3명이 옥 대표 말 이야기에 의하면 황교안 후보 표 같은데 그걸 왜 빼고 4만 222표만 발표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변화하겠죠. 아, 특별히 그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기권표가 무효표가 많았다든지 청년 최고위원은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많았다든지 이렇게 아마 변호는 안 하겠느냐. 그런데 더 이름 재미나는 것은 이 옥 대표가 이렇게 전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이제 실방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예,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김기현이 52.93 안철수가 23.37 천하람이 14.98 황교안이 8.72%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이 나중에 발표된 걸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유튜브 미디어A 실시간 방송 중 5분 만에 작성한 결과값에 당대표 결과를 맞춰봤습니다. 2% 미만의 약간의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사전선거 보정과 같은 기술적 문제인데 안철수의 표를 빼서 얼마만큼 김기현에 주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50% 살짝 넘으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안철수와 김기현의 투표율 보정에서 미시한 차이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결국 미디어A가 오늘 라이브로 한 조작 결과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투표 K-보팅은 한낱의 뭐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기가 차죠. 예. 저는 뭐 이런 전산에 깊은 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안 했는데 미디어A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재미삼아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한 위하고 밑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저 국힘당이 발표한 거하고. 예.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 선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조작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4월 1일 날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그다음 5월 달에 지방선거에 관한 분석을 한 두 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손을 댄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선거에 손을 대는 일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일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예고한 사건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 그 많은 아우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울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래도 뭐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자유니까 저는 그렇게 접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